엉터리 한국사. 오늘 주인공 철종 그리고 철인왕후. 근데 화면에 엉뚱한 인물이 등장해 있습니다. 누굴까요? 조선의 밉상 제14대왕 선조입니다. 그래도 1등 타이틀 몇 개 있다고 자랑질합니다. 또 윗혈통을 알아야 철종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훈수두고 있습니다. 조선 최초 왕비 소생 아닌 방계 출신 왕, 조선 최초 대원군제도 탄생시킨 왕,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죠. 덕흥 대원군이었습니다. 조선 최초 전쟁 때 혼자 살겠다 도망쳤던 왕. 의주에선 여차하면 명나라로 망명하겠다던 왕. 이런 참 못된 나쁜 왕의 뒤를 이은 광해군, 인조 모두 왕비 소생 아닌 후궁 소생입니다. 때문에 컴플렉스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다음 세 분의 왕은 왕비 소생으로 보위를 잇습니다. 바로 효종, 현종, 숙종, 일명 삼종의 혈맥. 조선 후기 왕위 계승 우선순위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삼종의 혈맥 중심에는 숙종이 있습니다. 숙종은 27대 왕 중 가장 정통성 있던 왕입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적장자는 고작 7분입니다. 문종, 단종, 연산군, 인종, 현종, 숙종, 순종. 그리고 적장자의 적장자는 단종과 숙종뿐입니다. 단종 사후 200년 만에 적장자의 적장자 출현입니다. 숙종의 어머니도 대단합니다. 정상적으로 세자비인 왕비, 대비를 거친 유일한 조선의 왕비입니다. 명성왕후 김씨. 이렇듯 숙종은 최고의 정통성과 자부심으로 강력한 왕권을 펼칩니다. 왕비까지도 밭 갈듯이 마음대로 갈아치우고 아버지 현종, 할아버지 효종도 감히 함부로 못했던 유학의 거두, 유학의 대통령 송시열을 사사시킵니다. 이거 실로 정말 유학의 나라에서 엄청난 대사건입니다. 이런 숙종이 두 가지 유훈을 남깁니다. 후궁을 왕비로 삼지 말라. 장희빈의 얘기했죠. 삼종의 혈맥으로 왕위를 이어라. 그리고 숙종의 뒤를 이어 장희빈의 아들 경종, 영조, 사도세자, 순조, 효명세자, 헌종. 그런데 헌종이 후사 없이 승함에 따라 안동 김씨 세력의 중심으로 세 번이나 영의정 역임했던 김좌근의 누나 대왕 대비 순원 왕후 김씨에 의해 하루아침에 왕으로 지명되는데, 이가 바로 조선 제25대왕 강화도령 철종입니다. 철종은 숙종, 영조, 사도세자, 은원군, 전계군 이은 삼종의 혈맥이고요. 가족이 영모에 연루돼 강화도에서 농사짓고 있었으니 배움도 세력도 정치력도 없음에 안동 김씨가 허수아비 왕으로 삼게 됩니다. 철종하면 떠오르는 것이 강화도령, 세도정치, 무기력한 삼정의 문란, 그리고 전국적인 밀란. 거의 부정적 단어입니다. 순조 때부터 시작된 세도정치의 한폭판에 아무 힘 없던, 아무 준비 없던 안동 김씨의 먹잇감으로 강화도령이 역사의 한복판에 던져졌습니다. KBS 교양 프로그램 역사 저널 그날에서는 전대미문의 사건,
강화도령 왕이 된 그날 이란 제목으로 철종을 그렸습니다. 정말 철종 죽이는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느 패널은 농사짓던 순박한 강화도령 눈떠보니 왕이 돼 있더라. 바로 철종의 당시 처지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는 궁중 예법도 몰랐고 타이에 의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 많이 죽어 있었습니다만 대왕 대비의 수렴청정이 끝나고 대궐의 분위기도 어느 정도 익히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백성이 위한 왕 노릇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사를 지으며 강화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백성의 삶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852년에는 관서지방의 기근대책으로 선해청전 5만 냥, 사역 원 3포세 6만 냥을 내려보내고 1856년에는 여주 및 함흥의 화재민에게도 같은 해 7월에는 영남의 수해지역에 내탕금 및 구호금을 내려보내는 등 빈민 구호책을 적극 실시합니다. 또 삼정 이정청이란 임시특별기구 설치해 삼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개혁정책을 시행하게 하는 등 나름대로 철종이 할 수 있는 능력치에서는 열심히 했지만 뿌리 깊은 세도의 막강한 힘과 철종 자체의 한계성에 정치다운 정치를 펼칠 순 없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동김씨 세력은 점점점 더 커져가며 백성들은 도탄에 빠집니다. 삼정 이정청도 관리자가 대부분 안동김씨 세력이었기에 개혁은 되지 못하고 결국 얼마 만에 폐지됩니다. 철종은 해도 해도 안됨에 낙심하며 경연도 멀리하고 술과 여색에 빠지며 재위 14년 만인 33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마감합니다. 혈육은 궁인 범시 소생의 영의 옹주가 있어 갑신정벼 주역 박영효에게 출가했을 뿐 후사는 없었습니다. 참 애처로운 삶입니다. 그냥 강화에서 사랑했던 여인과 농사지으며 살았다면 더 행복했을 텐데 역사는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철종비 철인왕후입니다. 안동김씨 세도정권 핵심 인물이었던 영은부원군 김문근의 딸로 15세 때 순조비였던 대왕대비 순원왕후 김씨에 의해 왕비로 책봉됩니다. 이로써 안동김씨 가문은 내리 3명의 왕비를 배출합니다. 순조비 순원왕후 김씨, 헌종비 효현왕후 김씨, 철종비 철인왕후 김씨, 이렇게 세 분의 왕비를 한 가문 맘대로 좌지우지하니 이씨의 나라가 아니라 김씨의 나라란 소문이 퍼질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왕비는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가문을 위해 두드러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합니다. 말수가 적고 기분의 좋고 나쁨을 얼굴에 잘 드러내지 않았고 세 분의 대비를 극진히 잘 모셔서 칭송이 자자했다 합니다. 철종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 낳았으나 6개월 만에 죽고 맙니다. 1878년 42세의 나이로 창경궁 양화당에서 폐결핵으로 사망합니다. 조선의 마지막 대비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오래전 방영됐던 KBS 드라마 명성황후에서의 한 장면 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하게 다가왔던 장면인데요. 세 분의 대비와 한 분의 왕비가 함께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저 장면이 실제 맞는지 궁금해서 네 분의 출생연도 제의 연도를 확인해보니 시기상으로 맞았습니다. 좌측부터 순조비 신정왕후,
헌종비, 효정왕후, 철종비, 철인왕후, 그리고 고종비, 명성왕후, 민씨입니다. 명성왕후 민씨가 고종과의 가래 후 세 분의 대비께 절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예는 조선 초에도 있었습니다. 성종비였던 공해왕후 때 세조비 정희왕후, 덕종비 소혜왕후, 예종비 안순왕후, 철인왕후 때는 순조비 순원왕후, 익종비 신정왕후, 헌종비 효현왕후, 그리고 지금 화면 속 명성왕후가 중전이었을 때 익종비 신정왕후, 헌종비 효정왕후, 철종비 철인왕후, 이렇게 조선 500년 동안 대비 세 분이 함께 있었던 경우는 세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의 대비는 아니지만 세 분의 어른이 있었던 시기는 한 번 있었습니다. 순조비였던 순원왕후 때 영조비 정순왕후 김씨, 사도세자빈 해경궁 홍씨, 정조비 효의왕후 김씨, 이 세 분이 있었지만 덕종비 소혜왕후나 익종비 신정왕후처럼 사도세자빈 해경궁 홍씨는 아들 정조가 왕이 됐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왕비로 추존받지 못해서 세 분의 어른이 있었다는 말은 맞지만 세 분의 대비가 있었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더불어 한 시기에 세 분의 대비가 함께 있었던 배경은 왕이 일찍 죽고 왕비는 오래 살고, 세자가 일찍 죽고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며 어머니를 왕비로 추존하고 그 이후 대비에 오른 경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철종과 철인 왕후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